너 지금 엄청 민폐인 건 알고나 있냐? 그래. 그래도 이거 터지기만 하면 완전 대박. 미친놈. 너 어떻게 지하철에 불이 나길 바랄 수가 있냐? 어? 아, 제정신이냐, 너?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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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아, 지금 나 때문에 지금 팀원들 다 지방 가게 생겼는데 방송도 잘 되는 게. 사람 목숨만 구하면 됐지. 짜고 치는 고스톱 왜 하냐? 어? 오케이. 한번 가보자. 방송도 하고 사람 살리고. 나중엔 할 수 있어. 아줌마, 시간은 정각 7시 맞아? 어떻게 그렇게 정확해? 출근할 때니까. 병원에 입원했을 때 7시 시계 보고 원래는 이때쯤 딱 현관 나갈 텐데 하는데 바로 뉴스에서 나오더라고. 나갔다가 큰일 났겠다 했지. 남산타워는? 그거야 아빠 기일이라 준비하는데 터진 거니까 그렇고. 사고 시간, 장소, 날짜 정확하니까 걱정 말고. 너 그래도 조심조심해. 운명이 괜히 운명 아니야. 바꾸려다가 오히려 더 크게 당할 수가 있어. 그니까. 알았어요. 단단히 준비했으니까 걱정 붙들어 매셔. 갔다 올게. 스프링클러가 안 터진다고요? 예, 라이터로 그 아무리 갖다 대도 무역 안 됩니다. 맞지? 예. 엊그저께 분명 확인을 했는데. 아, 알겠습니다. 바로 고치겠습니다. 예. 수고하십시오. 수고하십시오. 아, 방송국 사람들도 왔는데 이게 뭔 망신이야. 연구실 센서는 이상이 없으니까 여기 헤드랑 물탱크 좀 확인해봐. 예. 어? 죄송합니다.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. 오늘 김신 아나운서가 일신상의 문제로 지하철을 타고 조금 늦게 도착하는 관계로 모닝뉴스 일부는 저 이승혁이 진행합니다. 다 밝히라니까. 아, 내 나중엔 이거 이럴 줄 알았어 내가. 아, 방송 벌써 나갔어요. 나중에 따져도 되니까. 아, 우리 그냥 지금. 에? 아우 진짜. 지금 여기가 수성대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지금 빨리 가서 전달해야겠다. 15분! 아, 14분 남았다. 너 화재 훈련 중이어가지고요. 오늘 지하철 이동하지 못하게 됐어. 죄송합니다. 대체 되는 거야? 맞든 안 맞든 일단 해보자고요. 오케이? 정신없으니까 좀 앉죠. 아니야 배 작가, 침착해야 돼.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야, 중계차 연결됐어? 네, 스탠바이 됐고요. 저도 지금 침이 바짝바짝 마르니까 제발 좀 침착하게. 오케이, 침착하게. 빨간 모자는 찾았어? 포인트에 FD들 다 잠복해 있는데 아직. 계속 찾아보고. 김신, 들리냐? 그 들리냐 소리가 왜 100번 채우지? 오케이, 들립니다, 오케이. 후, 집착하네. 야, 김신이 안 왔더니 무슨 소리야? 야,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? MC가 안 왔으면 나한테 보고를 했어야지! 지금 뭐 하는 거야! 다들 긴장하고 최대한 집착해, 오케이? 아, 시끄러워. 아, 죄송해요. 저희가 너무 긴박한 상황. 죄송합니다. 7시 맞죠? 배공역. 저희가 여기가 옛날 두더지 게임 이런 거 만드는 회사입니다. 아하, 그런데 두더지 말고 못 보던 동물들이 더 많게 철판에 잘 끼워서 튀겨주고요. 어? 딱딱해진 토르. 김신의 모닝쇼 2부를 시작합니다.